나는 생각해보니까 6.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났더라고, 내가. 진짜로. 53년에 휴전이 있었잖아. 아차님 70년 초반생이니까 되게 얼마 안된 거지. 너네 1원짜리 써봤니? 1원? 나 1원짜리도 썼었어요. 100원짜리 지폐랑. 1원 주면은 요만한 사탕을 하나 줬어요. 구멍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휘, 소리가 나. 그래서 형이랑 휘 이러고 다녔었어.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포장마차에서 요만한 종지에 설탕물을 팔았어. 그땐 설탕물을 팔아. 거기다가 딸기를 하나 넣어요. 설탕 그 종지에다가. 그게 5원인가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되게 물도 안 좋았을 거야. 근데 지금도 그냥 그거 먹으러 가다가 지금도 기억나. 어떤 한옥집인데 내가 5살 때거든. 근데 여기 한 애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화물 자전거 운전사인가 봐.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화물 자전거. 그 내가 이거 누구 자전거야? 그러니까 우리 아빠 거야 만지지 마. 그러니 밀었어. 근데 이게 날 덮친 거야. 그래서 내가 찢어져요. 귀가 이렇게 덜어덩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애기니까 마취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꿰맸어. 내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욕을 했거든 의사한테. Fucking doctor 막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의사가 어린애가 왜 이렇게 입이 걸어요? 어머니 막 이러고. 너 생각해봐라. 5살 때 누가 생사를 너 꿰매봐. 지금 그래서 여기 귀에도 꼬맨 자국이 있어요.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. 여기 있고 또돌 던지기 하다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었어. 아 우리 때는 놀이가 뭐냐면 돌을 세워서 돌을 던져서 맞추는 건데 걔가 나, 내 눈으로 던지더라고. 그래서 옛날에 지금 같은 뭐 이제 엄마 뭐 형사 소송 당하고 막 이러잖아. 그치? 뭐 댓글 시작되고 막.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서 그냥 화해했어요, 우리 집에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우리 엄마가 또 이제 뭐 놀는데 그럴 수 있다. 놀다가 뭐안 보일 수도 있죠, 놀이는. 나는,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이렇게 하면서. 병원도 안 갔어요. 그때는 그런 거 그냥 뭐, 이렇게 뭐 된장 바르고 이러면 끝나. 아, 진짜라니까. 내가 뭐 그런 거짓말 하냐. 자, 가볍게 또 3분 날렸고요.